안녕하세요. 통일 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 해킹을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6월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런 놀라운 보도를 내놨습니다. 바로 북한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무려 전 세계에서 4조 원의 가상 자산을 훔쳤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정말 북한의 해킹 이야기 이렇게 돈으로 들으니까 딱 느낌이 옵니다. 자, 오늘도 NK 지식인 연대 김은광 대표님, 또 통일부 15기 청년 기자단 한세진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돈은 참 소중한데, 돈을 5년 동안 4조 원 가상 자산만 훔쳐갔다라는 보도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에서요, 훈련을 받은 해커들, 프로 해커들 도대체 얼마나 되고 부대가 몇 개나 될까요? 총 인원은 아마 6천 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121 부대 같은 것은 대한민국의 뭐 교통이나 가스, 원전, 통신 이런 망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파괴하는, 또 180 부대는 뭔가 아까 이야기한 그 가상 자산을 포함해서 사이버 머니라든지 국제적으로 이렇게 돈을 훔치는 국제 금융 절취 점담하는 부대이고요. 91 부대는 미사일, 핵과 관련된 첨단 무기 기술을 전 세계적으로 훔쳐오는, 아까 러시아 것도 훔쳤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부대가 91 부대. 110 연구소는 그런 기술들을 배팅하는 연구소. 예, 이렇게 이제 그 구성되어 있죠. 또 해킹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세분화된,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전문화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럼 해킹 범죄를 할 때 어떤 뭐 인트라넷 같은 거? 뭐 그런 게 따로 있나요? 2012년경에 북한이 중국 단동에서 해저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북한으로 국제 인터넷을 연결했어요. 아, 그래요? 예. IP 주소를 국제적으로 등록을 하고 써야 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은 IP 주소가 몇 개일 것 같습니까? 예. 한 3억 개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고작 1,5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1,500개를 가지고 북한이 어떤 데 쓰느냐, VR필드, 뭐 김정은이라든지 백두열통들이 뭐 제 보고 싶은 데 쓰게 했죠. 유튜브 보셔야 되니까. 그리고 특수부대, 뭐 이제 사이버부대에 포함해가지고 뭐 대한민국에 대해 해코지라는 부대, 국제적으로 뭔가 정탐 뭐 이런 활동하는 부대들, 이런 데서도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부 과학자들, 또 첨단 어떤 기술 연구한 사람들인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서 뒤에 보위원이 감시하에 이거 막 인터넷에 들어가 보고 하죠. 근데 특징적인 건 뭐냐면요, 이게 자기들이 중국을 걸쳐서 연결됐기 때문에 북한이 뭘 검색하고 어떤 데 흥미 있는지 중국은 다 알 수 있어요. 예, 또 미국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싫어가지고 국제사회에 덜미를 잡히면 당장 문제가 될 이런 나쁜 행동들은, 네, 북한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나와서 하는 거죠. 아, 나와서. 예,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아우, 힘들다. 예. 혼자 계산해요. 북한이 또 김정은 위원장이 또 그래도 신세대 아닙니까? 80년대 생이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에 좀 밝고 북한 해커 부대에 대해서 엄청나게 애착을 갖고 있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시기별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좀 변해왔겠죠? 어떻습니까? 사이버 부대의 발전 과정 큰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1998년부터 또 정찰총국이 만들어진 2009년까지는 주로 과시성 공격을 했어요. 처음이다 보니까 야,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해봤는데 성공했어. 예, 이렇게 난 이런 능력이 있어. 그런 것들 중에 아마 디도스 공격이라는 기술이, 예, 그게 핵심 기술이었는데, 우리 청와대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백골을 그려놓고요. 예, 그런 것도 했어요. 그리고 2009년부터 2012년 APT 공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메일 통한 뭐 스푸핑, 그 다음에 스니핑, 여러 가지 그 해킹 기술들을 익히면서, 네네, 교통, 통신, 원전, 가스, 예,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오늘날에는 컴퓨터 위에서 조정되거든요. 이 컴퓨터를 공격하면 결국 이 컴퓨터가 조정하는 국가 기반 시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물리적으로 파괴되는 거예요. 네. 2016년 이후부터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대북 제재가 강화되니까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두 번째는 뭐니까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드는 돈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충하고 자기들이 또 연구하기 어려운 첨단 국방과학 기술 이런 것들을 손쉽게 훔쳐오고,
이런 작전들을 이제 성공시키는 대로 나아갔다 이거죠. 북한이 작년 미사일을 쏜 게 31번을 쐈는데 31번을 쐈는데 든 돈이 한 6억 달러로 봤거든요. 7, 8천억. 예, 맞습니다. 아니, 인민들은 굶어죽는다. 그렇지. 아, 그렇게 이제 계산을 했는데 북한이 작년에 한 달 새로 해킹을 통해서 벌었다. 그 엄청난 양을 비트코인을 훔쳤죠. 네. 근데 훔친다라고 해가지고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훔치면 이거 어디를 가져가야 되니까 북한에 가져가야 제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바꿔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북한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다 우리가 애한관리 규정에 따라서 공항에서 마음대로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중국에서 믹싱이라고 하는 그런 시장을 통해서 예. 그 기술적으로 바꿔가지고 두만강을 건너서 압록강을 건너서 아. 김정일한테 갖다 바치는 거죠. 아, 우리 대표님 머릿속에 컴퓨터 갖고 오셨어요? 쫙쫙쫙 제가 누르면 그죠? 쫙쫙쫙 나와 그죠? 우리 세진 씨는 들으면서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어요? 근데 북한이 이제 계속해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그 인터넷망을 이용을 해서 해킹 범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러한 북한의 해킹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그럼 그들이 IT 기술이 조금 덜한 건지가 궁금해요. 질문이 아주 독특한데요. 맞습니다. 근데 어떤 국가든지 공격을 하기도 하고 공격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그 기술력의 차이에 따라서 당장은 발견 못해도 누가 침해했느냐 나중에 할 수도 있고요. 바로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거는요. 북한에서 하도 디도스 공격을 많이 당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디도스 공격을 제일 빨리 잡는 건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북한도 바꾸겠죠. 예. 그리고 APT 공격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이 대응성이 좋고요. 네. 이번에 뭐 러시아에서 특히 저 인공위성 발사가 이제 실패하고 예. 그다음 관련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 무기에 대한 어떤 개발 의지와 욕구가 있으니까 그래도 기술은 국방 기술하면 중국보다는 러시아다. 그래서 러시아에 욕을 먹을 걸 각오하고 네. 이따는 훔치어오는 거죠. 야, 북한은 참 대단해요. 이렇게 뒤에서 해킹해놓고 지금 우주기지 가서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네. 이렇게 딱 맙수하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상회담을 하고 네. 아까 5년 동안 가상자산 4조 원을 해킹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게 아까 뭐 무기 개발 같은 데 쓰인다라고 하셨잖아요. 다 그렇게 쓰이냐 아니면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서 쓴다든지. 아, 예. 예.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중앙당 39실에 대성은행이라고 있고 통일발전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안 알려진 이게 은행인데 여기에 달러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들어갔다가 김정은이 직접 제가해서 여기다 써라 저기다 써 이걸 받지 않으면 달러는 절대로 함부로 못 따르거든요. 네네. 가장 뭐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략적 과제들 예를 들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하는 거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백두 혈통들의 사치한 생활. 아. 예, 정말 그 생활에 엄청나게 아마 쓰이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요트만 해도 뭐 원산에 뭐 두 대 세 대씩 뭐 전밖에 있다니까. 무슨 돈으로 했겠어요. 근데 이런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해커들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까? 핵심 전쟁 수단입니다. 핵 무력과 함께. 왜 그러냐면요. 모두가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전철, 가스 다 있어야 되죠. 수도 그리고 원전 다 있어야 되죠. 다 써야 되죠. 이런 것들은 다 컴퓨터에 의해서 다 조정되는데 맞아. 그걸 갖다가 사이버전을 통해서 완전히 저 초지에 박살내면 우리 못 살아요. 국가에 대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EMP 폭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과 관련된 이런 폭탄인데 공중에서 아주 전술 핵탄을 터뜨리면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통신 장비들을 다 무력화시켜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심리전을 인터넷을 통해서 네, 그냥 맞아요. 바로 그냥 막 만들어내고 최근에 뭐 전쟁 났을 때 가짜 뉴스가 문제가 그렇죠. 될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예. 무섭잖아요. 사실 우리는 여기 세대는 더 그럴 텐데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먼 단어지 않습니까?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사실 뭔가 전쟁이라는 것만 생각을 했을 때는 엄청 그냥 까마득하고 그냥 뭐 다 그냥 이렇게
실제의 그런 전쟁을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뭔가 사이버 상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사이버 상에서의 피해가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네. 식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전쟁과 사이버 이게 마냥 먼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1인 1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모두가 폭탄을 하나씩 쥐고 다니는 거야. 그렇죠. 아,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남한과 북한을 아우르는 뇌성남이시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참 큰 숙제죠. 아주 명백한 답을 찾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큰 방향만 이야기한다면 일단은 뭐 국가의 역할도 또 대책도 중요하지만은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들이 보한 의식과 네. 의도적인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기관들의 보안이 사실 다 지금 개별적인 단위들에서 각각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걸 통합해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컨트롤타워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네.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런 노력들이 정말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제가 그 경험한 바로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컴퓨터 보사들입니다. 귀재들이고 이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사이버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어떤 국가의 사이버 보안을 책임진다라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맡겨만 준다면 저는 뭐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똑똑한 분이 대한민국 오셔 참 다행이다. 북에 계셨으면 사실 우리도 뭐 이렇게 인터넷을 많이 하니까 스마트폰 같은 거 이상한 메시지 받거나 뭐 해킹 당하거나 이런 경우 한 번씩 있을 거예요. 꼭 북한이 아니더라도 아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봐야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쭉 나눠보니까 어때요? 사실 북한이 IT 기술이 엄청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북한의 해킹 범죄 이런 거를 봐도 우리나라 워낙 인터넷 광국이니까 맞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조금 그런 위험한 마음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통일 담담은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를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감사합니다.